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이화정 무당입니다. 자꾸 꿈에 돌아가신 분이 자꾸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영정 사진을 집안에 자꾸 걸어놨을 때 뭐 동토가 난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뭔가가 기운 자체가 우리는 자기만의 각각이 다 이 혈맥 혈통이잖아. 그렇죠. 조상도 뿌리야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이 편치 않으니까 꿈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 나타나는 거는 대체적으로 네. 좋지는 않다라고 봅니다. 그러나 진짜 동기간인데 아니면 내지는 부모인데 또 아니면 직계 가족이야. 할아버지 윗대 선대야. 할아버지 할머니야. 네.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옷을 입고 뭐 10대 9년 만에 좋은 거를 뭐 준대든가 네. 뭐 이렇게 조금 암시를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는 좋다라고 봐요. 그런데 그분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막 꿈에서 우리가 볼 때도 꿈을 꿀 때 좀 찝찝해 막 안 좋게 나와 네. 그런 거는 뭐를 하지 말라고 암시를 주는 거야. 자꾸 나타나는 건 아니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 좋지 않았던 거예요. 혼이 네. 편히 눈을 못 감은 거지. 그래서 그럴 때는 꿈에 우리 이제 문의들 많이 하잖아요. 그리고 와서도 또 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은 꿈에 자주 나타나는데 외향적으로도 본인이 느끼기에 좋지 않게 보일 때는 안 좋은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누구나 직감들이 있어요. 직성들이 있고 네. 느낌이라는 게 있고 촉이 있잖아. 그래서 그런 거는 좋지 않고 사진이 집에다가 우리 영정사진도 거진 있죠. 근데 그 영정사진을 꿈이 막 내가 신기문란하고 안 좋아 자꾸 그러면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좀 안 좋을 때 네. 이럴 때는 그 영정사진을 집에다가 조금 놔두지 마세요. 그거를 조금 이렇게 예쁜 박스 같은 데 있잖아요. 네. 보관한 박스 그런 데다가 조금 모셔놓고 내가 제사 지낼 때 요럴 때만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서 모셔놓으면 좋을 거라고 봐요. 그래서 그런 꿈들을 해석을 하면 좋지 않다. 자주 네. 나타난 꿈은 꿈에서 나타날 때는 좀 깨끗하게 어떤 외향적으로도 보일 때 깨끗해야지 좋은 꿈이고 죽은 혼신이 자꾸 보이는 건 나쁘다.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